그런 아우디 Q2가 또 다른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. 전후 범퍼의 위장 테이프로 미루어보면 마이너 체인지인 듯 하지만 이 차는 내년 상반기 출시될 SQ1 확률이 더 높다. 아우디는 Q2를 선보이면서 SQ2와 RS Q2의 등장을 예고한 바 있다. 각각 1년 정도의 타우를 두고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. 이번에 포착된 SQ2가 내년 상반기, RS Q2가 2019년 상반기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. 이번 스파이샷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뒷부분에 자리 잡은 퍼드 타입 백파이프다. 과거부터 아우디가 고성능 S 모델에 주로 활용해왔던 디자인 전략 가운데 하나이자 고유의 배경을 만들어내는 키포인트이기도 하다. 더불어 S 모델 전용 프런트 그릴도 눈에 띈다. 또 SQ2는 Q2보다 토닉과 펜더 그리고 트렁크 등의 알루미늄 부품을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. 정확한 비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아우디 S 모델들이 지향해왔던 바와 같다. 차체 길이는 4.1m로 변함이 없고 우회수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톡 붉어진 헤드램프와 견고함이 느껴지는 휠하우스 등 차별화한 디자인으로 파워풀한 SUV 룩을 훌륭하게 완성시키고 있다. 더불어 뒤로 쭉 뻗은 룩라인과 C필러의 느낌은 최신 A1의 디자인을 꽤 반영한 듯 보인다. 아우디 Q2의 편의장치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트래픽 잼 어시스트, 차선 이탈 경고, 차선 유지 보조, 교통 표지판 인식, 주차 및 우측방 보조 등의 각종 운전 보조 시스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. 더불어 아우디의 자랑인 올 디지털 버추얼 코킷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택 장비할 수 있다. 짐칸 용량은 405L에서 0TFSI 엔진을 단 SQ2의 출력은 300마력대다. 이후에 나올 RS Q2는 370마력대에 2.5TFSI 엔진을 얹을 전망이다.